자, 이사주는 사선 의원했습니다. 사선 국회의원. 그다음에 이제 여당 대표는 아니고 원내 대표도 하셨어요. 원내 대표. 현재는 지방에 꽤 큰 도시에 지금 시장으로 재직하고 있습니다. 제가 실명을 밝히면 여러분들 다 아실 텐데, 제가 좀 그분한테 양해를 못 구했기 때문에 제가 실명을 밝히기는 어렵고, 여러분들이 그냥 추정하셔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명 못 밝히겠는 데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양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이는 지금 현재 을유생 45년생입니다. 자, 이사주는 좀 사주가 특이한데요. 사치 잘못하면 이사주 굉장히 나쁜 사주로 착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통변을 좀 해드려야 되겠다. 이사주는 제가 사례로서는 처음인데, 통변 강의할 때는 제가 수차례 용신을 어디서 찾아라 얘기를 많이 했을 거예요. 했는데 막상 여러분들이 사주를 딱 들여다보면 눈이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좋은 그 예가 되는 사주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사주를 가지고 오늘 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수가 축을에 태어났습니다. 축을에 태어난 우리가 잡기로는 항상 기억 잡는 거 여러분 강조했죠? 개, 신, 기, 그 다음에 임, 경, 무. 잡기로는 항상 여러분들이 월률 분야도를 이렇게 기본 월률 분야로 적어놓으셔야 돼요. 적어놓고 운에서 병기가 오는다. 잡기로는 병기가 와요. 봉기가 투가인데 이거 이사주처럼 기토 이게 1번이잖아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순서로 격을 잡는데, 이 사주처럼 기토 봉기가 투한 데서 올라와 버리면은 병격이 안 옵니다. 격이 변화가치가 않는데, 예를 들어서 신금이 투한 데 올라왔다든가, 개수가 투한 데 올라왔다든가 하면, 개수가 투한 데 오면 격을 못 잡겠죠? 신금이 투한 데 올라오면 개수, 인개수는 비견급적이라 격을 못 잡지만, 경신금이 투한 데 올라오면 편인격이나 정인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기토운이 천간으로 기토운이 와버리면은 그 순간에는 병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본래의 자기 오야봉을 찾아간다. 본래의 두목을 찾아간다. 결국은 뭐냐면 격국이라는 것은 그 사주의 주도권자인데 내가 현재까지는 내가 주도권을 잡고 있었는데 진짜가 나타나서 진짜가 나타나면은 그 진짜한테 주도권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병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잡기월은 봉기가 아닌 다음에는 잡기월은 다 격이 약해요. 그렇기 때문에 격이 제일 강한 것은 뭐냐면 좌오무요일이 격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인신사회월 그 다음에 잡기월 진술충명월이 격이 약합니다. 그래서 다른 격이 나타난다는 의미는 특별한 게 아니고 봉기가 나타나면 봉기 위주로 격을 봐야 된다. 그게 맞춰서 또 성격되느냐, 박격되느냐를 읽을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감정하는 게 실패합니다. 자, 그래서 이사주는 격이 투관되고, 봉기가 투관되고, 기토가 투관되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게 뭐다? 정관격이다, 이게. 예. 이제 격이 만들어졌습니다. 격이 만들어졌다는 게 뭔가 격이 정해졌다. 결정. 자, 정관격이 기토가 자기 근록에 통근하고 있고 또 진토에도 약하지만 통근하고 축토에도 봉기에 통근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격이 약한 편이 아니다.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임수 일간은 자기 묘지에 통근을 하고 있지만 축을은 순왕지들이에요. 해자 축을은 수가 왕성한 계지들이기 때문에 임수 또한 절대로 약하지 않다. 일간이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축을 다음에 자,
자기 양인, 양인이었다.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양인, 양인의, 양인의 월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임수 역시 강하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정관격의 성적 요인, 파격 요인을 우리가 다시 따져봐야 돼요. 정관격에는 제일 첫 바 따로 뭘 용신하느냐? 인성을 용신한다. 이때는 식상이 있어서 정관을 깨고 있어도 인성이 식상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성격 된다고 했어요. 자, 성격 되면 사회 상류층, 중상류층, 최소한 중류 이상 상류층이라고 했어요. 자, 두 번째, 정관을 생해주는 재성을 용신합니다. 이때는 식상이 있으면 팍격이에요. 왜? 재성은 식상을 다스리지를 못해. 식상에 식만 받지 식상을 인성처럼 누르지를 못한다. 그럼 결국은 뭐냐면 격을 지금 정관격을 격을 내세워 놨는데 식상이 있어가지고 식상이 식신상관이 정관을 깨는 데 대해서 재성이 말리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식상이 없어야 된다 이거예요. 결론은 있으면 팍격이니까 결국은 식상이 없어야 성격된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재 플러스 인이 됐을 때 인성 재인불에하면 재와 인이 불에 서로 장애가 없으면 이 말입니다. 재인불에하면 대부귀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운에서 대운에서 식상운이 안 와야 돼요. 왜? 재인불에하면 대부귀한다 그랬는 건 뭐냐? 재성이 일간을 생활 해주고 인성이 지켜줄 것 같아도 재성한테 눌러져 있기 때문에 식상이 오면 속수무책이에요. 안 돼. 그렇기 때문에 저런 경우도 대운에서 식신상관운이 오지 말아야 된다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간과 합원한 경우, 이건 음일간에 해당이 됩니다. 정간이 일간과 합을 할 때는 반드시 음일간은 정간하고 합을 하고 양일간은 정제하고 합을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간을 합을 하는 경우, 그렇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월지가 월지 정간이 인성으로 하고 인성 인성으로 화하고 중간에 식상 없이 재성이 있습니다. 이거 역시 대부귀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정관격이나 편관격이라 항상 간살 혼잡이 올 경우를 잘 봐야 돼요. 간살 혼잡이 오면 월지가 정관이면 정관이면 무조건 정관을 남겨야 되는데 그래서 합살하고 유관 정관을 남기는 경우도 생깁니다. 이 합살 유관은 꼭 정관격이 아니라도 정관격이 아니라도 어느 격이든 간에 합살 유관격 유관이 되면 대체적으로 생깁니다. 거의 99%, 한 1% 정도는 예외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거의 성격으로 보시면 그 다음에 꼭 합살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합살이 안 이루어지더라도 그 살을 편관을 날리고 정관을 남겨두는 것도 또한 역시 성격에 들어간다. 자, 이것이, 예, 이것이 정관격의 성격 요인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주를 딱 보니까, 격은 정관격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서 뭐예요? 상당히 정관을 날려버렸어. 간목과 기토의 관계는 합의 관계이기 때문에 날리지 못합니다. 어쨌든, 상당 경관을 한 사주예요, 상당격. 그럼 이 사주를 어떻게 볼 것이냐? 정관격의 상관경은 합격이거든요. 상관경계도 상관경관 합격입니다.
더구나 상관과 정당이 떨어지지 않고 이와 같이 바짝 붙어 있는 경우는 무조건 파격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잘 나갈 수 있었냐 이거예요.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와가지고 검사를 임용, 검사 생활을 하다가 국회의원을 사선을 하고 원내대표도 하고 지금은 시장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될까? 제가 항상 용신은 청간에서 찾는데 용신은 청간에 찾는데 지지에서 찾을 때가 있다. 그때는 뭐냐? 지지에서 삼합이나 반합 그리고 반합을 형성할 때는 이게 청간으로 동에서 올라온다 그랬지. 동하여 작용한다. 자, 그래서 이 지지를 딱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됐어요? 유축 이 반합을 형성하고 있더라. 그러면 이 유축이 뭐예요? 금이잖아, 그렇죠? 금이 올라와가지고 을목을 남긴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이 살은 어디에 해당이 되느냐? 7번에 해당이 되겠다. 그 살 유관격에 들어있다. 그 살 유관격에 들어있어. 그래서 이 사주는 결국은 성격됐다. 이런 사주들이 꽤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되게 격국을 좀 공부를 좀 하시다 보면 많이 놓쳐요, 이거를. 많이 놓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사례를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을목을 날린다. 을목도 날리고 갑목도 날린다. 갑목은 있어도 괜찮아. 갑목은 식신인데 왜 괜찮냐면은 갑과 기는 갑목은 정관을 절대로 못 날려요. 왜? 우리가 오행상으로는 상극이에요. 목국도 아니고 오행상으로 상극인데 우리가 좀 더 들어가 보면 청간에서 둘은 부부관계. 갑목과 기토는 부부관계란 말이에요.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부부가 어떻게 날리지는 못한다. 그걸 못한다 이게. 합의관계는 그걸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간에 간합이 되느냐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돼. 잘 보셔야 됩니다. 어찌됐든 이 유금과 유축합이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상간을 날리고 정간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그 살 유관이 안 되겠네. 여기에 해당해. 여기. 제가 잘못 착각했어요. 인성. 정 말하면 이게 인성이잖아요? 인성이 있을 때, 인성이 동에서 올라오면 인성이 있을 때는 식신상관이 있어도 성기기라고 처음에 제가 설명을 해놨어요. 이건 아니고. 제가 착각했어요. 그래서 식상이 있어도 성기기다. 결국은 인성이 식상을 정리함으로써 정관이 살아난다. 그래서 이 사주는 성격된 사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또 이 사주에서 또 하나 뭐냐면 임수가 축으로 태어나면 뭘 봐야 돼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조가 시급한데 조를 어디서 해주고 있느냐? 일지궁에서 해주고 있어요. 일지궁에서 해주고 있다. 일지궁이 뭐예요? 배우자가 해주고 있는 거예요. 배우자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양반은 절대로 마누라 못 내다버린다. 왜? 마누라하고 이혼하거나 하게 되면 얼어 죽는 줄 알아. 본인은. 예. 그렇기 때문에 이혼 안 한다. 근데 여기 원진살도 있거든. 추고 원진이 있어도요. 원진살 때문에 이혼하거나 안 한다 이거야. 안 하고 이 사주는 조가 시급하기 때문에 이 조를 따라간다. 그래서 이혼 안 한다. 이렇게 제가 단정 지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울로를 한번 볼까요? 울로를 보면 병대운에 이 사시 합격을 했어요. 병대운에 사복고시 합격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사주에서 조가 확실하게 조를 맞춥니다. 병화대운, 정화대운 다 좋습니다. 이때 확실하게 맞춰줍니다. 이 사주에 위기가 옵니다. 언제 위기가 오느냐? 갑목이 들어와서 지금 갑목과 기토와의 관계는 임수 때문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합을 하고자 하나 합은 바로 옆에 붙어 있을 때 하는 거예요. 내가 저 여자하고 합을 하고 싶은데 중간에 음모가 하나 끼어 있으면 합이 안 돼. 끌어안고 싶은데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합이라는 것은 항상
바로 옆에 붙어 있을 때 하는가. 이걸 여러분들이 또 염두에 두셔야 돼요. 자, 그런데 감목대운이 들어오면서, 이 사주는요, 이 사주는 생일이 늦기 때문에 이대운으로 봐도 돼. 이대운으로. 그러면 여기 42살. 42살에 감목대운이 딱 들어옵니다. 들어오면은 뭐하고 합을 하느냐? 기토하고 합을 해. 기토가 뭐야? 정관이 묶이는 거예요, 이때는. 정관이 묶인다, 이거예요. 정관이 묶이니까 어떻게 되냐. 여기서 42살에 이 양반이 42살에 검사에서 옷을 벗습니다. 예. 사건이 있어서, 그래가지고 옷을 벗고 검사직을 물러난다. 그래서 정관이 묶이는 바람에 결국은 이때 옷 벗게 된다, 이거. 예, 이때는요, 을목이 기토를 극하고 있고, 갑목이 합을 하려고 해서 잘 안 되기는 해. 그렇지만, 이게 100% 을목이 없으면 이때는 큰 사건이 벌어질 텐데, 그래도 운에서 오는 거는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간을 건드렸다. 그래서, 옷을 벗고, 감옥을 간다든가, 이런 일은 없었지만, 어찌됐든, 이때는 자기 의사와 크게 상관없이, 40대 초반에 파탄한 검사가 결국은 이때 검사직을 물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이 대운 지나서 신대운에 김영삼 대통령한테 발탁이 돼가지고 국회의원에 출마를 해서 그때 초승 배지를 달게 됩니다. 이때. 자, 그래서 그 뒤에 국회의원 사선을 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넘어왔어요. 넘어왔는데, 이 오대운에 또다시 조운이 들어오면서 이때 시장에 국회의원은 좀 너무 다섯 의원들을 이제 정리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어가지고, 결국은 그때 시장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73세니까 지금 신대운을 많이 있죠? 신대운 아주 좋습니다. 왜? 용신이 지지 용신이 직접 올라왔어. 직접 올라와가지고 감목, 을목을 지금 날리고 딱 정리를 하고 정관을 그대로 살려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운 좋고요. 그 다음에 81살 경대운도 대단히 좋은데, 경대운도 좋습니다. 자, 상관하고 편인하고 합을 해요. 네. 그럼 감목은 기토를 못 건드리기 때문에 또다시 정관이 또다시 살아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도 좋은 운인 것 같다. 자, 4대운 이때도 역시 사유축 금국을 하면서 더더욱 용신이 강해지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도 다 좋은 운으로 흘러간다. 자, 진대운도 역시 중간에 변화는 없지만 사주 원국에서 이미 을목을 정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사주는 그냥 무난하게 이렇게까지 흘러갈 수 있겠다 하고 저는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세운에 따라서 조금의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세운에 따라서 조금의 변화는 있을 수 있으나, 하지만 이 사주는 그래도 이 정도의 물로의 흐름이라면 누릴 거 다 누려봤다. 저는 이렇게 이 사주를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천간에 용신이 없을 때는 지지를 들다 봐라. 지지를 들다 봐가지고 이와 같이 삼합을 했느냐, 반합을 했느냐, 방합을 아시죠, 여러분? 신유술, 임묘진 신유술 사오미 해자축. 방합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것도 용신으로서 모를 수 있다. 용신으로서 모를 수 있다. 하는 것을 염두에 두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주는 정강격에 식신 상강이 두툭한 데가지고 상강 동강을 하고 있어가지고 합격처럼 보이지만 내면을 듣다 보면 인성을 용신하는 성격 사주에 속했다. 조금 아쉬운 면은 뭐냐면은 여기 있죠? 월지 정간이 인성으로 하였는데 천간에 식상이 없이 재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주는 식상이 있어버렸어. 그래서 여기에는 해당이 되지는 않지만, 대부기까지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어찌됐든 이 사주는 대단히 괜찮은 사주에 들어가고, 운로의 흐름도 아주 매끄럽게 잘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이 사주를 판단합니다.